여러분 안녕하세요. 열애여자입니다. 오늘은 정말 일진이 안 좋은 날이었는데 제가 항상 삼성페이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카드를 안 들고 다니거든요. 근데 오늘 뭔가 버스를 딱 탔는데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아저씨가 고맙게도 지하철까지는 타고 내렸는데 계속 안 돼서 전화를 해봤더니 뭐 카드가 오류가 나가지고 어제부로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. 근데 웃기는 게 삼성페이는 그대로 되는데 티머니가 안 돼가지고,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신도시에 살고 있어가지고 지하철이랑 저희 집이랑 엄청 멀거든요. 버스 타면 10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오면 40분 정도 걸려가지고 그 거리를 걸어서 집에 다시 오는데, 원래 약속이 있어서 나갔거든요. 근데 그 약속도 다 취소하고. 근데 웃기는 게 나 티머니가 안 돼서 못 나간다고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. 근데 삼성페이에 내가 한 3년 넘게 의존하고 살다 보니까 지갑을 아예 안 들고 다녀가지고 지갑도 없고, 그래서 열심히 걸어오다가 중간에 이마트 들려서 물냉면도 먹고 할 건 다 하고 집에 지금 걸어가는 중인데요. 오늘 날씨 한 30도 되나? 뭐 이런 날. 근데 오늘 아침에 웃기는 게 일어나서 나오기가 싫었어. 그냥 오늘 나가지 말까 했었는데 꼭 이런 날에만 역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. 그래서 저처럼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 버스 타고 지하철 탈 때 조심하세요. 그냥 카드 하나 꼭 들고 다녀. 나처럼 안 들고 다녀서 걸어가지 말고. 알았죠? 아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걸어오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. 역시 사람은 너무 문명에 의존하면 안 돼. 그래서 저는 이제 티머니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. 여러분도 조심해요. 나처럼 너무 의존하지 말고 꼭 지갑 들고 다니고. 알았죠? 바이바이. 나 집에 가서 쉴 거야. 집에 왔습니다. 지금 에어컨 앞에 서 있는데 너무 시원합니다. 지금 체감 온도가 33도래요. 완전 더워요. 이런 땡볕에 거의 1시간 정도 걸어왔더니 너무 힘들어서 냉커피 마시려고 얼음도 사오고, 그냥 오늘 하루는 집에서 그냥 신나게 노는 걸로. 어제 또 스팀 그 세일 중이어가지고 게임도 3개나 질렀거든요. 그냥 오늘은 게임하는 날이야. 신나게 게임하고 나중에 유튜브에도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은 오늘 좋은 하루 꼭 보내시길 바라고 불금 되세요. 난 집에서 불금 보낼 거니까. 빠이빠이. 진짜 빠이빠이. 시원해.